그래서 연구형 같은 전부 다 이렇게 다 관심 주시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유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같은 남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제일 어린 사람으로 나와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다 행복하시고 분명히는 뭐든지 몸만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정으로 출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영 씨. 네, 안녕하세요. 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추운 날씨더라고요. 바람이 쌩쌩하는데 찬바람 들고 와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흥부에 대한 관심 너무나 고맙고요. 여가 잘 보시고 좋은 설날 맞이해주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혜인 씨. 흥부에서 행정력을 맡은 배우 정혜인입니다. 우선 이 자리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원혜 씨.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김웅직 역을 맡았고요. 날도 차가운데 먼 길까지 찾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또 다음 명절에 가족분들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정상우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우. 예, 네, 여러분들 마음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뜨거울 줄 몰랐네요. 제 인기가. 네, 네. 제 사생팬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김상깐, 예, 오빠 얘기 좀 할게요. 예. 김상깐 역할을 맡은 정상우입니다. 예.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신 만큼 그 마음 그대로 SNS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곽동현 씨.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설날에 저희 흥부와 함께 하시면서 가족들이랑 즐거운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릴까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첫 상기였는데 더운 여름날 여기 계신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들 같이 이렇게 해서 좋은 작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있겠지만 조혁 역을 맡은 선배님 그리고 조항리 역을 맡은 정진영 선배님 네, 두 분의 모습도 케미라고 하긴 그렇죠. 케미죠. 예, 네. 그렇죠. 예. 조항리와 김웅직 역할 조혁 조혁 역을 맡은 우리 주혁 선배님. 아, 예, 주혁 선배 예. 김주혁 선배님과 또 우리 정진혁 씨를 또 주목해 볼만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20살 때부터 왕을 많이 했어요. 그치요. 전 세종대왕 제일 먼저 했고 사도세자 다 했는데 이번에 찍으면서 느낀 건요, 이 후배들이 너무 잘 오니까 제가 뭐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극하면 나는다. 아.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시험 붙이잖아요. 밥 내신 네. 분도 있는데 요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잘했습니다. 또 여기 또 후배들이 얼마나 저를 아껴주는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 영화를 아직 보시기 전이니까 오히려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설을 해보았는데 아마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들이 같이 손잡고 와서 보실 때 다 같이 물론 다르게 다른 포인트로 느끼실 수 있지만 함께 보기에 딱 좋은 영화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제가 정말 같이 연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화면에 같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감이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선배님들과 연기를 하면서 선배님들의 어떤 그 연기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또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말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역사 속에 이 왕들 역사책에 나오는 얼굴들을 보면 이렇게 잘 생기지 않았어요. 네. 이 정도 생기면 후궁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예. 뭐 어쨌든 권력을 가져야만 살
할 수 있고 또 그걸 대물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왕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여기 옆에 계신 정진영 선배님과 피 튀기는 사격전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화를 지켜보는 또 다른 포인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흥부의 저희가 하는 얘기는 박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 응보도 있을 수 있고 원하는 것들 소원을 이루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만족하시는 그런 박이 터지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응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인이나 친구, 뭐 사제직은 어떤 관계끼리 봐도 같은 뭔가 공감대를 느낄 수 있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랑 누구나 네 누구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우 씨가 끝으로 대표로 영화책 이분들도 영화 보실 거거든요. 잠시 뒤에 영화책 함께 보시라고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2월 14일 날 개봉하니까 꼭 극장에서 응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